내가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방어적으로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보이기 싫어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놀러와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주제, 강아지가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나요? 저는 수의사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텐데 아마 나 아파요입니다. 강아지들은 우선 많이 가축화가 되고 반려동물로서 진화가 되기는 했지만 원래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야생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통증을 숨기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우선 특히 강아지들은 무리 동물이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걸 너무 막 표현하게 되면 이 무리에서 도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람도 누군가랑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인다면 어떡하겠어요. 더 그쪽을 공략한다거나 되게 우습게 봐서 더 자신감이 생긴다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런 통증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강아지도 힘들고 보호자는 모르고 있다 나중에 치료하려고 보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도 오래 아니면 더 많은 돈이 들게 되고 또 수의사들은 아,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강아지들이 통증을 보일 때의 그 초기 증상이나 평소에 다른 데서 알려주지 않았던 이런 통증의 징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대응을 하고 치료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요소들도 좀 있을 거예요. 통증의 중후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잘 걸으려고 하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새나개를 하면서도 한 두 번 정도의 케이스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치와와 친구였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은 곳에서만 걷고 그 밖으로는 전혀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슬개골 탈구로 인한 염증으로 진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났던 친구는 꽤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블랙 레브라도 리트리버 설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어렸을 적에는 정말 활발하게 잘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활발하기는 한데 미끄럽지 않은 곳으로만 걸어 다니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도 양쪽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왜 강아지들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잘 걷지 못할 때 왜 더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사람은 발바닥에서 땀이 납니다.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더 잘 안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강아지 발바닥에서 땀이 나는데요? 네, 땀 납니다. 그런데 이 지면과 딱 붙는 패드에서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패드 사이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보면 여기겠죠? 여기? 여기에서만 땀이 나요. 사실 강아지들은 온몸에서 땀이 나는 곳이 발바닥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강아지가 온몸에서 땀이 난다면 같이 살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 목욕시켜줘야 되잖아요. 냄새도 많이 날 거고 피부병도 많이 생길 거예요. 털이 있어서. 다행히 강아지들은 이 발바닥 사이에서만 땀이 나는데 패드까지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워도 대부분의 강아지, 이 관절에 통증이나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네 발로 다니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춰요. 그런데 다리가 아픈 아이들은 여기 올라갔을 때 어때요? 막 스케이트장에 있는 느낌이구나. 스케이트 잘 타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미끄러지면 아픈 느낌을 받고 하면 점점 미끄러운 바닥에서 걸으려고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끄러운 바닥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한 다리만 아파서 그럴 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 두 다리가 아플 때 점점 더 명확하게 티가 나기 시작해요. 한 다리만 아프면 나머지 세 다리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균형이 이제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프고 더 미끄러지겠죠. 그러면서 미끄러운 바닥에 안 가려고 하기 시작해요. 이와 비슷하게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왜 계단은 사실 강아지들한테 되게 어려운 공간이기는 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계단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죠. 발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근데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네 다리가 사실 같은 평면에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데 그게 안 되죠. 이게 좁으니까 항상. 그러면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쩔 수 없이 앞쪽이나 뒤쪽에 체중 부하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걸 못하는 아이들은 어디가 좀 더 불편할 때 더 못 내려갈까요? 앞쪽. 전지라고 하죠. 앞쪽이 좀 불편할 때 내려갈 때 어떻게 되죠? 텅 하면서 앞쪽에 체중 부하가 생기니까 좀 더 아플 거고요. 올라갈 때는 뒤쪽이겠죠. 아무래도 뒤쪽에 체중 부하가 더 많이 가니까 통증도 더 느끼고 이 발을 그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에서 다리를 찰 때 더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 둘 중에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올라가는 건 잘 못해.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 내려가는 건 잘 못해. 이럴 때 조금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평균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이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건 잘합니다. 이 내려가는 건 아무래도 좀 무섭잖아요. 위에서 밑을 보면 좀 무섭고 사람도 꼭 그렇잖아요. 어디 높은 곳 올라갈 때 밑에만 안 내려보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위에서 내려가려고 이제 내가 바닥을 보게 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참고해야 돼요. 무조건 아파서 못 올라가거나 못 내려가는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 또 이와 비슷하게 세 번째, 침대나 뭐 쇼파 같은 거 잘 올라가던 곳을 주저주저 한다거나 못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더 확실히 봐야 되는 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그런다 라고 한다면 더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쇼파나 침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아무리 내가 아프지 않아도 내가 뛰어내렸을 때 미끄러진 경험이 있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요가 매트 같은 걸 한번 깔아줘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상이나 버블이 같은 경우에도 쇼파 밑에 요가 매트를 깔아주지 않으면 조금 주저주저해요. 근데 그게 아파서가 아니라 나 그때 넘어져 봤는데 여기 좀 미끄러운데 라는 거를 이제 걱정해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거는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새나개 서리에서 되게 극명하게 보였던 증상이에요. 근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몰라요.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 어떤 다리가 먼저 움직일까요? 대부분 뒷다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약간 스트레칭 하듯이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 뒷다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다리로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 앞다리를 먼저 쓴다. 뒷다리가 아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뒷다리부터 일어나서 우리 강아지들 놀자고 할 때나 스트레칭 할 때 하는 모습 있죠? 뒷다리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 같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뒷다리가 아픈 아이들을 뭐 고관절 이형성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애들은 앞다리로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요가 자세처럼 팔로만 일어서는 거 있죠? 어렸을 때 했던 게임에서 그거 요가 그게 누구야?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사람 그 누구야? 네, 어쨌든 팔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뒷다리로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뒷다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부분의 강아지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앉아, 엎드려 이런 것들 되게 잘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 새나개 서리가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가네요. 그 친구도 앉아, 엎드려 정말 다른 거 말 잘 듣고 이런 친구인데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되게 끙끙거렸거든요.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특히 이것도 그렇겠죠? 어렸을 때 잘하던 아이가 요즘 들어 점점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연하죠. 뛰기나 점프하던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일곱 번째, 여러분들 이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 앞다리에 과도한 체중 부하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어때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에 되게 동등한 체중 부하를 우리가 분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강아지들은 네 다리로 서 있잖아요. 그럼 뒷다리가 아프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만약에 뒷다리가 두 개 다 아프다. 그러면 평상시에 서 있을 때도 앞다리 쪽에 무게중심을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게 정상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는 앞다리가 어깨에서 바로 일자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뒷다리가 오랫동안 아팠던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뒷다리의 체중 부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근데 뒷다리를 잘 안 쓰려고 하고 보니까 앞다리가 그냥 이 어깨 바로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다리를 조금 더 뒤로 빼야 돼요. 앞다리를 조금 더 뒤로 빼고 서 있어야지만 뒷다리 쪽에 최대한 체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은 서 있을 때 앞다리가 어깨에서 바로 일자로 수직으로 툭 떨어지지만 뒷다리가 아픈 아이들은 이 사진처럼 어깨에서 조금 뒷다리 쪽으로 다리를 놓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을 앞으로 뺀 것 같은 모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내게 되면 얘가 뒷다리가 조금 아픈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뒷다리보다는 앞다리에 계속해서 체중을 쓰다 보니까 상체만 이만해져. 우리 남자들 운동할 때 하체 운동 너무 힘드니까 이 상체 운동만 하잖아요. 하체는 빈약한데 어깨만 막 이렇게 벌어지고 막 가슴만 이렇게 커지고 한 것처럼 가끔 보다 보면 그런 강아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쟤는 하체는 좀 빈약한데? 와, 여기 앞쪽 부분은 엄청나게 크네? 이런 친구들은 뒷다리가 아파서 앞쪽이 많이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조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발톱입니다. 발톱. 강아지의 발톱을 조금 확인하면 얘가 조금 아픈가? 신경계 쪽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강아지들 발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앞발은 뒷발은 다른데 앞발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며느리 발톱이라고 부르는 발톱이 1번 엄지예요. 그리고 발 앞에 2, 3, 4, 5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걸을 때 어떻게 되냐면 뭐 거의 동등하게 갈리기는 하는데 2번과 5번이 더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 집 강아지 봤더니 여기가 되게 짧아져 있어요. 3번과 4번. 3번, 4번 발톱이 되게 이상하게 많이 갈려져 있다. 이 그림처럼 많이 갈려져 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걸을 때 다리를 조금씩 끄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고 이게 발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발을 끄는 거예요. 이 3번, 4번 발톱을 아예 들지 못하고 바닥에 좀 끌리고 또 아예 들지 못하고 바닥에 끌리고 하면서 3, 4번 발톱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발톱 자를 때 얜 왜 이렇게 가운데 발가락이 되게 짧아져 있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랑 동등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짧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리를 끄는 증상일 수 있다. 다리를 끈다는 건 아프거나 아니면 신경계 통증이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증상들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잘 놀고 다른 가족이나 강아지들과 즐겁게 놀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게 훅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통증의 증상일 수 있고요. 열 번째, 이거 정말 많이 봅니다. 행동학 진료를 보면서 강아지들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어디 아픈 데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보호자나 다른 강아지한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안 그러던 강아지가 갑자기 그런다라고 할 때는 통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수의사들은 많이 경험하거든요. 평소에 진료받을 때도 얌전히 잘하던 친구예요. 너무 착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아파서 왔을 때 수의사 물리는 경우들 상당히 많고요. 제가 진료받던 친구 중에는 리트리버였는데 예전에 너무 착해요. 막 사람도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에 대한 공격성이 생겼대요. 그게 한 4-5살 때부터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어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개충기 한 1년령 부근부터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성격 형성이 거의 다 끝난 4-5살 때 만약에 문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트라우마 아니면 아파서거든요. 근데 리트리버면 우리가 뭐가 딱 생각나냐면 고관절 이형성증. 이게 좀 심각해지면 많이 아파요. 근데 어때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방어적으로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보이기 싫어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애가 다가오면 어떡해요? 도망 못 가죠? 그러면은 우선 다가오지 말라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혹시 고관절 이형성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있었고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그 통증이 사라질 때쯤 되니까 공격성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던 공격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통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11번째, 만져주는 거나 빗질하는 거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냥 싫어서 그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빗질하는 거 우리 싫어해 아픈가 봐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사실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디스크, 관절 질환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미용을 하거나 이렇게 빗질하거나 만져줄 때 어때요? 거기를 살짝 딱 건드린다. 그러면
강아지들도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여기 멍 하나 들었는데 막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다가 한번 툭 쳤더니 막 화내고 그러는 거야. 야, 나 여기 다쳤어 막 이러면서 화내고 그러는 경우가 있듯이, 만약에 안 그러던 친구가 빗질하거나 이뻐해 주는데 갑자기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12번째, 그리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겨요. 아프면 밤에 잠도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잠도 푹 못 자요. 계속 선잠을 잔다거나 아침에 잘 일어나던 아이가 갑자기 좀 못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밤에 잘 자던 아이가 잘 못 잔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13번째, 몸이 좀 딱딱하게 굳어 보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 디스크 같은 거 있을 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꽉 들어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딘가 아프면 몸을 좀 힘을 빼고 있으라고 해도 힘이 잘 안 빠져요. 우리 뭐 치과 치료받거나 마취 안 하고 하는 약간의 그런 치료받을 때 느껴보시면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힘 빼세요 라고 하는데 힘이 안 빠져요. 내 몸이 긴장하니까 몸이 꽉 굳어요. 14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식욕이 줄어든다. 엄청 잘 먹던 친구인데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게 조금 며칠 지나니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식욕이 줄어든 상태로 지속된다. 이것도 통증이 있을 때는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고,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느끼죠? 아프면 식욕도 엄청 떨어져요. 뭐 근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식욕이라는 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되게 이 유전적인 경우가 많은데 리트리버 같은 아이들은 아파도 먹는 건 안 바뀌고 계속 먹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 15번째, 갑자기 화장실 실수를 하기 시작한다. 화장실 실수를 하는 이유는 되게 많죠. 근데 웬만하면 한번 잘 교육이 되면 잘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근데 갑자기 패드 바깥에서 싼다, 아니면 화장실 실수를 하는데 조금씩 싼다, 이런 경우에는 비뇨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패드 같은 경우에 올라갔을 때 미끄러우면 어때요? 네, 더 아파요. 바닥보다 더 미끄러울 수 있어요. 패드에 잘못 올라가면 갑자기 훅 미끄러져 버리면. 그러니까 그 위가 아니라 그 주위에서 싸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실수를 하는데 오줌의 양이 되게 조금이다, 이거는 빈뇨라고 하고 이렇게 자주 오줌을 싼다. 그리고 막 염증이 생기고 아프면 계속 이 빈뇨 증상이 나타나요. 오줌이 계속 마린 것 같아요. 오줌이 안 모여 있는데도 계속 뭔가 잔뇨감이 있고 계속 다시 싸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통증의 하나의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반려견을 키우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죠. 통증을 보일 때 보일 수 있는 15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른 곳에서 얘기한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좀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보호자를 위해서 이 15가지를 잘 알고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한다면 계속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플 때, 조금 이상할 때 빨리 치료하고, 그리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조금 더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